예,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니키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아이템 선택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여러분들 지금쯤이면은 아이템 선택이 잘 됐을까라고 예, 그렇게 기대가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 선택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목차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쪽지, 예, 꼭지, 예, 꼭지 제목도 이제 구성을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요거를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초안을 작성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원고를 어느 정도 작성한 건데요. 뒤에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서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원고를 어떻게 작성을 하나 그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서 작성이라는 것은 출판사와 계약을 하기 위한 그전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출판사한테 어떤 책을 내고 싶은데 계약을 할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문서로 보여주는 것이 기획서겠죠. 우선 책의 목표를 세우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저번에 아이템 선택에서 말했던 어떤 장목차, 그 다음에 제목, 그런 것들을 다 정하고 난 뒤에 기획서에 쭉 작성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 책을 쓰겠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주요 독자층이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징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씩 유학서라고 하죠. 앞에 요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그 기획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해보시면은 그 고객들한테 우선 기획서를 주잖아요. 기획서를 줄 때, 하나의 유학본이잖아요. 유학 계획서인데, 이 계획서가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본문, 실제 그 프로젝트가 다 완료가 되고 완료 보고서의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건 하나의 유학이고요. 출판사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계약을 하기 위한 그 전에 그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는 이제 기획서에는 제목과 기획 의도, 그 다음에 책의 특징, 주요 독자층, 목차, 뭐별그 소개 등, 그리고 출판사에 따라서 몇개 부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실제 샘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계약을 실제 계약을 진행을 했던 그 소개서입니다. 계획서고요. 한빛미디어하고 이제 출판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도서명이죠. 뭐뭇을 모예킹 책을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모예킹 책을 쓰는 것이고요. 대상 조착 그 독자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문자들 대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직장인들, 관심 있는 직장인들, 이거는 거의 다 똑같죠. 제 책이 항상 들어가는 그 문구입니다. 별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역시 초급에서 중급까지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난이도는 결정은 또그 저자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자는 이제 두 명입니다. 뒤에 이 책은 이제 한 세네 명 정도 되는데 두 명으로 제가 샘플을 한번 해봤습니다. 50%, 50%는 말 그대로 인쇄를 예, 또그 표시를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름 앞에 인쇄 아니면은 뭐 4명이면 25%씩 그리고 인쇄를 결정할 때는 중요한 게 무조건 4명이라고 해가지고 25%씩으로 하면은 누군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총괄하고 뭐 하는 사람들 손해가 들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총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주고 뭐한10% 정도 더 준다. 그리고 이 책에 기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여도에 따라서 이게 400페이지인데 100페이지씩이 아니고 누가 200페이지를 작성을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50%를 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들을 세워서 팀원들하고 잘 예, 합의를 한 다음에 요 인쇄는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뭐 잘, 정말 종합했을 때 셀러 아니면은 예, 인쇄를 가지고 어떠한 큰 수입을 얻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단지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보너스이지만은 네, 팀원들하고 잘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저자 소개를 하는데 저자는 앞에는 그래도 그 제일 경험이 많고 저술 많이 했던 사람들을 앞에다가 좀 세우는 것이 좋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 학생들, 이력서 항이 없는 학생들한테 앞에다가 세우기에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술은 총괄을 했던 사람들이 보통 앞에 이제 쓰고 경험을 많아 실무적인 경험들, 책쓴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 앞에 쓰게 됩니다. 집필 일정인데 원고 마감이 이제 이렇게 반절, 이게 2분의 1이면 이제 반절 정도 원고 마감이 언제 정도 예상이 되냐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에 그냥 단지 원고 마감이 언제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을 이제 나누죠. 이거는 두 번을 나눈 이유는 이제 도서 내부적으로 이제 출판사에서도 이게 많은 책들을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일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그 저자들이 예상되는 그 원고 마감 날짜를 일단 적어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다 작성되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이제 목차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목차가 만약 꼭지가 뭐한 20개 정도 되고 각각 페이지마다 15페이지 정도 내가 쓸것 같다 예상하면은 그거 대충 예상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 350페이지 정도의 원고를 작성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350페이지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B5 크기로 작성을 해요. A4로 작성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B5 정도의 작성을 해야 정확하게 IT 기술 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 들어가더라고 출판 거기에요 책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50페이지 작성을 하면은 실제 책으로 나오면은 한 400페이지에서 많게는 한 420~30페이지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상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컨셉입니다. 컨셉이죠. 컨셉이라는 것이 뭐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이드를 해주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공격 기법을 상세하게 제시를 하겠다. 요게 이제 제 컨셉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기술 시장 동향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시장 동향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트렌드를 다 적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시장, 보통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 다른 책들,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됐는데, 이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라는 그런 간단한, 그런 동향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 그리고 이런 이 여기에서 이 책에서 죄송합니다. 기술하고 있는 것들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아는 대로 자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사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나온 책들, 그다음에 그다음 외국에 나온 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자 나름대로 책 같은 경우를 적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독자층이죠. 아까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그 독자층을 조금 상세화시켜가지고 독자를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그대로 이 독자층 같은 경우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 이게 이 책의 주요 특징, 독자층, 이 부분들, 이두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중에 원고의 그 앞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책, 한번 IT 기술 책 같은 걸 보시면은, IT 기술 책을 보시면은, 제일 앞에 그 내용 나오기 전에 대상 독자층하고, 그 다음에 주요 특징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기재된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아마 기재된 걸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례 분석을 할때 책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샘플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것이 정말로 잘 작성이 되고 컨셉 아이템 선택할 때 컨셉이 좋다라고 하면은 원고도 필요 없이 네, 계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보통 60% 정도 이상은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60%라는 것은 이제 초고죠. 네, 초고 대충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좀 잡힌 부분들 그리고 그런 목차나 그런 형성들이 어느 정도 딱 되어 있다. 그래서 출판사가 딱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책이 예상 일정에 맞춰서 잘 나오겠다. 그리고 괜찮은 내용이네. 라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용량 60% 정도입니다. 즉, 400페이지를 내가 저자가 예상을 했으면은 한 250페이지 정도까지는 그냥 쭉 작성한 뭐 편집 그 탈고 과정할 때그 편집 저자가 편집하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냥 초고가 어느 정도 250페이지 정도 작성된 수준까지만 딱 해더라도 요거하고 기획서하고 이 샘플 요거하고 주시면은 계약을 하는 데는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컨셉트가 기존하고 너무 동일하거나 아니면 다른 책하고 똑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은 만약 초고가 내가 60%까지 썼지 않았다면은 샘플을 한10% 정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0%는 뭐냐면은 정말 편집까지 거의 다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자가 이게 수정본 이게 원고 나중에 낼 최종 원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샘플 이 10% 정도가 되는 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요 저자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구나라고 또 보거든요. 이 정도면은 글을 쓰는 데는 충분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요 샘플 10%를 실제 요청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서뿐만 아니고 샘플 10% 정도는 줘라. 400페이지에서 약한 40페이지 정도는 실제 원고하고 동일한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수준으로 이제 그림까지 다 어느 정도 편집이 되고 원고하고 그림 수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10% 정도를 요청하는 데도 있다. 그럴 때는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계약을 정말 원고를 초고를 거의 100%까지 다 완성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나는 이 정도면 책으로 충분히 낼수 있겠다. 편집자한테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수준까지 다 작성을 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제 경험상으로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그 압박에 의해서 써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요. 예, 계약을 해야 보통 사인을 해야 열심히 열정이 생기는 거죠. 또한 또 뭐냐 뭐가 문제냐면은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제가 경험을 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설명을 할 건데 자기 나름대로는 괜찮게 쓴 책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양식에 잘 맞춰서 썼다고 생각하지만은 편집자가 볼 때는 전혀 아닐 때가 있거든요. 네. 그냥 특히 처음 책을 쓰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중에 편집자한테 검토를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정을 해야 할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내가 원고를 한 6개월 동안 썼다. 그런데 편집자한테 요거 원고 자기 나름대로 100%까지 다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원고를 받고 피드백만 수정을 하는데 6개월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행착오거든요. 그 때문에 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획할 때, 네, 초고 정도로 수준을 한 다음에 편집자한테 한번 리뷰를 받고,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받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이, 더 시간상으로 줄이는 데는 더 좋습니다. 하여튼 출판사 기획서 작성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게 기획서가 잘 작성이 되고, 요게 정리가 잘 되고, 자기가 출판사한테 어필을 할수 있어야 계약이 되는 거죠. 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제 책으로 나올 수는 없죠. 자가 출판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때 기획서 작성하는 데는
그만큼 신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